출퇴근이란 단어가 있어서요. 출퇴근에 대한 관념은 근대 이후에 형성됐어. 그렇지. 옛날에는 그냥 문 열면은 논밭이 보이고 거기가 내 일터야. 출퇴근이 어딨어? 집과 일터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던 전근대 사회와 달리, 아하, 출퇴근에 대한 관념, 근대 이후, 19세기 이후, 도시적 삶에서는 주거를 위한 사적 공간과 노동을 위한 공적 공간이 분리됐어. 그러니까 출퇴근 개념이 생겼지. 여가를 즐기면 사적 공간, 경제적 활동, 돈 벌어오면 공적 공간. 이 둘의 관계는 내부, 외부, 실내 거리의 관계에 대응이 됩니다. 출퇴근하면서부터 내부, 외부, 실내, 실내 거리 이런 개념이 생겨났대. 게오르크 짐멜은 사람 이름이라서 세모예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별거 없어. 그냥 보기에 짐멜이 말하기를 하면 빨리 찾으려고 체크하는 것뿐이야. 게오르크 짐멜은 대표적인 사적 공간인 실내의 공간적 의미를 도시의 삶과 관련 지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외부 자극의 과잉으로 신경과민에 빠지게 되어 있어. 여러분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밖에서만 사나흘 지내면 머리 터질 것 같을 거예요. 너무 정보가 많이 들어오거든. 이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내면으로 침잠, 내 속으로 가라앉는 거야. 외부와 차단된 실내는 내면을 지키기에 가장 유리합니다. 아, 내면을 지키는데 실내가 유리해. 진멜은 개인이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실내에 부여했었다. 진멜 씨에게 실내란 내면으로 침잠, 내면을 지키는 곳, 개성을 실현하는 곳.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맘대로 꾸미고 디자인해. 19세기에는 실내를 가구와 공예품으로 빈틈없이 장식하는 게 유행했는데, 아마 그런 거본적 있어. 벽이 꽉차 있어. 사진 온통 걸려 있고. 다양한 양식을 지닌 사물을 취향에 따라서 조합함으로써 일상에서 개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집을 뭔가 물건으로 꽉 채움으로써 개성을 실현할 수 있어. 근데 그게 과연 개성일까? 일상에서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양식이라는 보편적인 표현 형태를 매개로 하는 공예품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사실, 남들 집에 다 있는 집 위에 도자기, 남들 거울 옆에 붙어 있는, 남들 집에 가도 다 붙어 있는 옛날 액자들, 마음이 평온해져, 보고 있습니다. 실내에 대한 진멜의 성격 설명은 도시적 삶이 가져오는 불안과 몰개성을 사적 공간에서 해소하려는 개인의 욕망에 부응한다. 그러니까 실내 그렇게 꾸미는 거 좋은 거야. 실내가 개인의 은신처이자 일상의 신미화를 추구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겼다. 거주자는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로운 개성을 표현한 표현을 보장하는 실내의 설계가 당시 건축의 주요한 구성 원리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어진 집은 밖이랑 안이랑 완전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집을 지었을 거예요. 발터 베냐민은 또 사람 이름. 실내 장식에 집착한 19세기 주거 문화를 야, 주거 중독증으로 표현하면서 야, 집 터진다, 터져. 도시의 공적 공간에서 개인의 흔적을 남길 수 없는 데 대한 보상 심리에서 기인한 것이다. 내가 일하는 공장 사무실을 내 취향대로 꾸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집을 그렇게 꾸미고 있는 거지. 베냐민은 실내가 세계화의 연관성을 잃어가면서 이제 실내는 더 이상 안락한 공간이 아니라 인위적인 공간이야. 그곳에선 편안함이 아니라 은둔, 도피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지.
신화나 자연에서 모티브를 딴 가구, 공예품들의 조합을 통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던 19세기를 예를 들면서, 야, 이게 진짜 현실적이냐? 꿈꾸는 것 같은 데인 거지? 그러면서 거주자를 환상에 빠지게 한다. 도피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뿐이라고 주장을 했다. 신뢰에 대한 베냐민의 비판적 고찰은, 아, 그렇지. 사적 공간이랑 공적 공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그렇고, 그거를 너무 분리시키고 다르게 꾸미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베냐민이 주목한 것은 파리의 파사주다. 파사주는 단어 뜻 설명할 건가 봐요. 몇 채의 건물이 있는 통로 형태의 상가로, 베냐민에 따르면 유행의 리듬이 지배하는 최초의 자본주의적 소비 공간. 유행의 리듬이 지배하는 최초의 자본주의적 소비 공간. 가끔 유럽 그런 거 뭐지? 예능 같은 데 나오면 이게 좁은 골목인데 1층은 다 상가야. 이렇게 좁은 골목에 거기를 파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행은 새로운 것을 부단히 연출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욕망을 재생산한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점들이 늘어선 구조는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붙잡아 소비를 부추겨 돈 써라, 돈 써라. 파사주는 건축학적으로, 아, 거리와 실내 사이에 위치한 사이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 파사주에는 거리의 성격도 있고 실내의 성격도 있고, 베냐민은 그렇기 때문에 파사주에서는 내부와 외부가 혼동되는 경험이 가능하다. 전적으로 공적이지도 않고 사적이지도 않은 중간 영역의 존재. 그래서 경계 해체의 단초를 제공한다. 파사주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완전히 실내, 실외가 단절된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지. 실내에 들어가서도 완전히 실외와 단절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를 신봉하는 낡은 개념을 대신할 새로운 주거 개념을 탐색하면서 베냐민 씨는 신건축과의 관계에서 파사주의 의미를 다시 조명했다. 야, 니들 솔직히 방 안에 틀어박혀 짱박혀 있는 것보다 파사주 걸어다니면 더 재밌고 신나고 그러지 않냐? 20년대 등장한 신건축은 산업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미학적 경향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지닌다. 중요한 말 아니야. 베냐민은 공간의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사유의 연장성에서 이분법 극복, 신건축의 구성 원리를 탐구했다. 신건축은 철골로 재료를 사용해 벽을 제거하는 설계가 가능해. 그 얘기는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완화할 수가 있어. 옛날에 그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집은 진짜 이렇게 벽으로 다 막아놓고 창문 요만한 것만 만들어 놔야 돼. 근데 이제는 기둥, 여기 유리로 다깔수 있어. 이렇게. 빛이 투과하는 유리 사용의 확대는 내부와 외부의 통합을 공간적으로 구현. 내부와 외부가 통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어. 이에 비해 파사주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과거의 건축 양식이 절충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건축 양식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베냐민은 파사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외부로부터 차단된 그릇된 삶이 지배하는 19세기에서 관계와 투과의 원리가 지배하는 20세기로 넘어가는 문지방의 의미를 파사주에서 발견했다. 그냥 요 정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19세기에서 20세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베냐민 씨는 요 중간 개념에 파사주라는 공간을 설명했습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네요. 뒤로 넘어오셔서
보기 있는 거 하나만 해드리고 또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예요. 29번 문제 확인하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적절해 봅시다. 아우, 저 가는 보기만 해도 깝깝하고 안에서 무슨 짓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나는 뻥 뚫렸어. 밑에가. 위에도 유리 엄청 많아. 뻥 뚫려 있어. 가는 오스트리아 건축가 로스가 지은 차라하우스다. 건축가의 취향에 따라 가구 공예품을 배치하기 좋게 건물의 내벽, 천장, 바닥 등은 장식 없이 깔끔하게 마감. 장식 없이 깔끔하게 마감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거주자가 꾸미기 좋게 만들었습니다야. 거주자가 꾸미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건축의 한쪽 면에만 배치된 창을 통해서 외부를 차단하고 채광을 조절해서 은신처의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나는 프랑스의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가 지은 빌라 사보아 신건축이다. 철골 기둥, 공중에 떠 있는 느낌, 수평으로 넓게 펴진 창, 내부를 넘어 외부 풍경으로 열려 있는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요 스타일에서 이 스타일로 넘어오는 사이에 파사주가 있었을 거예요. 그 개념이. 1번. 채광을 조절해서 아늑한 느낌을 유지하는 가. 베냐민 씨. 야, 틀어박혀서 뭐 하시려고? 도피를 위한 공간일 겁니다. 베냐민 씨는 거기 도피 공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건물의 한쪽에만 창을 배치해서 외부와 차단된 가. 진멜 씨는 좋아해. 내면을 지키기에, 내면에 침잠하기에 적합한 공간. 좋아요. 얘기했을 거예요. 장식 없이 마감돼서 꾸밀 수 있는 가. 좋아해. 누가? 진멜 씨.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 좋아요. 이라고 했지. 수평으로 펴진 창을 통해 외부로 개방되어 있는 나에 대해서 베냐민 씨, 아우 좋다. 내부와 외부의 통합을 추구하는 공간이군요. 기둥만으로 건물을 떠받친 구조를 통해 건축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의 나에 대해서 진멜 씨는 딱히 좋아하지 않았을걸? 도시적 삶을 추구하는 개인의 욕망에 부응하는 공간. 진멜 씨에게 있어서 개인의 욕망을 부응하는 공간은 실내고, 실내는 어때야 돼? 외부와 단절돼야지. 외부와 단절되는 게 좋은 공간인 건데, 근데 진메 씨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틀린 건 5번. 다음 30번까지 해결해 드릴게요. A 뭐라고 되어 있는데? A. 어딨어? 이씨, 눈에 안 들어온다. 신경과민에 빠진다. 신경과민에 빠진다? 신경과민에 빠지면은 신나나? 아니요. 신경과민에 빠지다, 곤란한 처지에 빠지다, 곤란해지다. 요 정도의 의미가 있죠. 일이 잘안 풀려서 곤란해지다.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는 거. 그렇죠. 금방 눈에 들어오지. 정답 몇 번? 4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어. 잘 진행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 26, 7, 8번. 세 문제지만 2분 30초 드릴 거예요. 아니에요. 3번 드릴게요. 시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고 있는 거죠. 내용 전개 방식. 어머, 실내와 실외가 분리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진멜은 어쩌고 저쩌고. 그에 반해서 베냐민은 뭐라 뭐라 뭐라. 정답 5번. 실내에 대한 학자들 두 명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가 형성된 배경, 언제, 근대에 출퇴근이 바뀌 생기면서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완전 좋아. 정답 5번.
다음 27번 니은은요 실내에 대한 진매의 설명입니다. 진매시 주거와 여가를 구분하면 일상의 심미화가 가능하다. 일상의 심미화 주거와 여가를 구분해 아닐걸? 주거와 여가는 같은 공간, 사적인 공간, 개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건데 얘네를 어떻게 분리할 거야? 일과 노동과 여가를 구분한다. 차라리 그러면 괜찮지. 틀린 건 1번. 신경 과민 상태의 개인이 내면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지. 실내에서 내면을 보호해. 괜찮아. 양식화된 공예품. 아, 공예품으로 개성을 표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이 편안해져. 평온함과 안정감 얻을 수 있어. 4번까지 같이 지울 수 있지. 5번. 도시의 삶에서 오는 자극에 대응하기 위해. 아, 밖에서 정보 너무 많아. 피곤해. 힘들어 죽겠네. 나좀 쉬고 싶은데. 어디서? 실내에서. 내면으로 침잠이 일어납니다. 5번. 괜찮아. 틀린 건 1번. 베냐민 씨 이제 이야기 찾으러 갑시다. 베냐민 씨 파사주에 대해서 파사주는 상점이 있잖아. 물건 자꾸 팔게 만들잖아. 유행의 교체 좋아. 욕망을 끊임없이 자아냅니다. 그렇지. 그냥 앞으로 넘어와서 그거 찾을까? 그게 낫겠지? 파사주, 파사주, 베냐민 씨, 파사주. 오케이, 체크하러 갑시다. 파사주, 욕망, 유행에 어디가 있어? 유행에 새로운 것을 부단히 연출해서 욕망을 재생산해. 아, 1번 좋아. 2번, 소비 심리를 자극해. 소비 심리를 자극해. 자본주의적 공간이야. 어디가 있어? 소비 심리를 자극해. 큰일 났다. 여기 있죠? 소비를 부추겨. 소비 심리 자극해. 2번 오케이. 3번. 거리와 실내의 경계가 모호해져. 파사주에서는 쭉쭉쭉. 거리와 실내 사이의 사이 공간. 내부와 외부가 혼동돼. 3번 딱 좋아. 최신 기술과 소재에 부합하는 새로운 건축 양식을 사용해서 지어진 공간. 어우, 이거는 마지막에 있어. 파사주라는 게 어디가 있어? 파사주는 여기 있죠. 과거 건축 양식들의 절충적으로 혼합되어 지어졌다.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건축 양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지. 완전 새로운 스타일의 건축은 아니야. 사적 공간에 칩거하는 시대에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통합을 유지합니다. 일단, 관계와 투과의 원리. 그 다음, 여기 있죠? 내부와 외부의 통합에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5번 맞는 얘기. 틀린 건 4번. 그러면 요 정도로는 좀 고쳐놓을 수 있지. 28번에 4번. 최신 기술과 소재에 부합하는 새로운 건축 양식을 사용한 게 아니라 과거와 새로움이 절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그래서 틀린 건 4번. 요 정도 할 수가 있겠지. 맞으면 왜 맞는지 근거를 찾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 찾고, 틀린 거 고쳐놓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뭐다? 여러분들 오답 정리하는 정리다. 일단 정지.